본인이 실수를 딱 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때 이게 좀 냉정하고 이 평정심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안 돼요. 이게 말은 쉬운데 그게 몸에 안 따르죠. 근데 오히려 그 어릴수록 더 잘 되죠. 네. 딱 지면은 냉정하게 딱 포기하고 또 다음을 위해서 또 참고 이러는데 바둑은 역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시니어리그 나오시는 사부님들 바둑을 봐도 후반에 왜 흔들리냐 그러는데 초읽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후반에 실수가 나왔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당황하게 돼요. 그때 후반이 그런 게막 유독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좀 보이실 겁니다. 실수가 실수를 네, 부르죠. 그렇죠. 자, 이제 마지막 한 집까지 다 뒀습니다. 항상 제가 중앙 공배다, 중앙 공배다 맨날 얘기하는데 아, 근데 심하게 당했네요, 조대현 선수가. 결국은 또 공배가 됐어요. 지금 끝났나요? 두분 대국자가 승패를 네, 이미 알고 알고 있어요. 계시죠? 그래서 역시 하변 쪽을 먼저 가르치시죠. 하변이 이렇게 크게 나면 안 되는데 너무 크게 났다 얘기를 먼저 하시고 네, 계시네요. 김철중 선수 지금 얼굴 표정 웃고 있습니다. 불리한 바둑을 역전한 입장에서는 뭐라고 밖에 얘기하기 좀 어렵죠. 그래서 보통 진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뭐 개가를 하고 있죠, 지금. 이제 심판이 지금 옆에 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. 참고로 저희가 대국 룰에는 이제 한쪽이 먼저, 둘이 동시에 하면은 이제 만에 하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한쪽이 먼저 완료하고 그 다음이 합니다. 아, 근데 그게 젊은 선수들도 안 지켜지더라고요, 보면은. 지금 하나가 뭐 있죠. 여러 가지 거기도 있고. 49집 대 52. 반면 석집. 석집이니까 3집 반 100이 이겼네요. 흑이 의왕 인플러스가 너무 아쉬울 것 아, 같습니다. 그렇네요. 이렇게 많이 당해도 3집 반밖에 안 졌어요. 백석집 반승. 김철중 선수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.